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클리 음대 교재로 배우는 재즈 하모니 1 31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내추럴 마이너 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추럴 마이너 키에도 똑같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C 메이저 스케일과 A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자, 이 화면에서 보자면요. 두 개의 스케일은 똑같은 키 시그니처, 다시 말해서 이 앞부분에 어떠한 조표도 있지 않죠. 그런 공통음을 사용하는 스케일입니다. 두 개의 음은 똑같은 음을 쓰고 있고요. 다만 시작되는 음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되는 음에 따라서 바로 스케일의 느낌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느낌을 잠깐 들어보시면요. 먼저 메이저 스케일은 자, 이런 느낌이 나게 되고요. 자, 마이너 스케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게 되죠. 두 개의 느낌을 비교해보자면 이게 똑같은 음을 쓰지만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시작되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선율에 의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바로 토날 센터, 즉 시작되는 1번 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내추럴 마이너를 보게 되면은 얘는 A라는 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C 메이저 스케일은 C라는 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의 간격을 잠깐 보게 되면요. 얘는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의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잠깐 번호로 표시해 보면 얘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여긴 단삼도를 쓰기 때문에 플랫 3번, 플랫 3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4번, 5번, 6번이 아니라 플랫 6. 왜냐면 이건 단 6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 음도 그냥 7이 아니라 바로 플랫이 붙어서 단 7도기 때문에 플랫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번을 가지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과 A 마이너 스케일은 같은 음을 쓰지만 음렬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의 스케일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먼저 A 마이너 스케일에 따라서 자, 이렇게 라시 도레미파 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코드를 똑같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3도씩 쌓아보고 5도씩 쌓아보면은 이게 바로 어떤 코드가 됩니다. C 메이저에 있는 코드랑 같은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순서에 의해서 그 코드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얘는 A 마이너, B 디미니시,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G 이런 식으로 7개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순서만 달라질 뿐이죠. 자, 위에 있는 로마자 표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코드는 원 마이너라고 표기가 됩니다. 왜? 첫 코드가 마이너 코드이기 때문에 마이너 코드니까 당연히 얘는 첫 코드, 다시 말해서 토넬 센터가 A 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 마이너라는 코드가 되는 거죠. 얘는 6 마이너 이런 게 아닙니다. C에서 말하는 원 마이너라는 새로운 토닉, 마이너의 토닉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토닉 마이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투 디미니쉬가 되는 거죠. 투 디미니쉬라는 코드가 되고요. 세 번째는 C 코드. 이거는 C 코드는 맞는데, 이거는 플랫 3 메이저가 됩니다. 이거는 원 메이저가 아니에요. 이건 C 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 3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이 메이저와 마이너의 토날 센터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D 마이너가 되겠죠. D 마이너. 이거는 4 마이너가 되고요. 이거는 5 마이너가 됩니다. 내추럴 마이너에서 생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랫 6 메이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 코드는 플랫 세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의 이름은 같지만은 로마자 표기법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은 A 마이너라는 키에서는 A 마이너라는 키에서는 위에 있는 코드가 C 메이저와 같은 코드를 쓰지만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토날 센터에서 생기는 코드. 여긴 토닉 마이너라는 게 생기고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긴 도미넌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도미넌트 마이너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마이너가 아니라 그냥 5 마이너.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도미넌트 마이너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우선은 도미넌트 코드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 뭐 G 코드가 있다고 해서 얘가 도미넌트 코드냐? 그건 아닙니다. 도미넌트의 조건은 일단 5도권이어야 되고요. 5도권. 다시 말해서 C키였을 때 4도 아래의 코드 또는 5도 위에 있는 음, 다시 말해서 G.
E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음이 토널 센터이기 때문에 G코드가 도미넌트 코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E라는 코드를 억지로 우리가 샵을 붙여서 만드는 것을 하모닉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E 코드가 도미넌트 코드가 되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우리가 하모닉 마이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의 배열을 메이저 키와 마이너를 비교를 해보면은 메이저 쓰고 있는 이 코드와 정확히 같지만은 코드의 기능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 토널 센터가 A음. 이거는 A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를 분석을 할 때 메이저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건 맞지만 귀로 듣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 키의 느낌과 메이저 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 하시는 게 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음악적 센스를 키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차트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